오늘 밤 12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 모이신 인천 후보님들과 인천의 선대 본부 간부님들 모두 의기가 보입니다. 결기가 보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후회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겁니다. 인천발 KTX와 GTX-B 등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과 서울의 주요 도시를 잇는 교통혁명을 통해서 교통의 상전벽해를 이루고 인천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기 전에 여의도 정치를 끝내고 여의도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행정정치수도의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국회 주변의 고도 제한 등 현재 그 서울에 상존하고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재건축 개발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저희가 이런 의미 있는 정책들,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말 더 조심하자는 말씀 저희가 드립니다. 이렇게 1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 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말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부가 의붓아버지 같다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재혼가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입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콩쥐팥쥐 때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절대 그런 비슷한 말이라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외선거를 통해서 해외에 계신 국민께도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멀리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투표장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대표 투표 시작일인 오늘 대한민국 공식 이민 역사의 시작점이었던 인천 그리고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을 찾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2년에 우리 국민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해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는 지금 자랑스러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사회의 뿌리가 됐습니다. 동포들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할 때, 민주화를 할 때 모두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힘을 모아주셨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전선에서 활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동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지난해 6월 재외동포의 전담기관인 재외동포청을 바로 이곳 인천에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동포들께서 그동안 불편함을 호소했던 민원 서비스의 이용 편리와 여권 등을 이용한 온라인 본인 인증 제도 추진 등 동포청이 추진한 인천에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 동포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찾아오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재외 동포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나마 고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재외 동포들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대우를 하고 있죠. 우리 정부는 어떤 복지적인 제도를 좀 뒤로 미루더라도 참정권이라든가 주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있어서 상호주의,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나라에 소속된 나라가 우리 재외동포, 우리 외국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에게 주고 있는 주권적인 권한에 맞춰서 그 이상의 권리는 제공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며칠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손을 모으며 쉐쉐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고 국장급 대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서 15분 훈계를 듣고 오고 밥을 얻어먹고 이 의원들 1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밥을 얻어먹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 식의 외교정책으로는 우리 그리고 그런 식의 외교정책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영주권자에 대한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것 이런 정책으로는 우리는 정말 강대국에게 쉐쉐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외국에 계시는 외국에서 고국을 바라보고 사시는 재외 동포들을 실망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주권적 영역에서의 상호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셰셰 민주당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이 있는 바로 이곳 인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